바로 받네. 여보세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그 안재욱 씨랑 네가 지금 드라마를 찍는 게 아니라 말이야. 오빠 불청객이 있어요 이 사이에. 누구야? 양세찬이요. 와 이거 야 묘하네. 오빠 죄송합니다. 오빠 그럼 저 먼저 가 있겠습니다. 어딜 가지? 아, 나 정말 진짜. 와, 나 전소미 진짜 열받아. 소민아 어디야? 나 여기 거기 그 편의점 앞에. 너 다 왔어? 나도 다 왔어 지금. 알았어. 나 그럼 내가 마중 나갈게. 너 다 왔어? 저건가 보다. 재영아! 저건가 보다. 재영아! 여기 빨리와! 재영아! 내가 갈게! 기다려! 내가 갈게! 재영아! 잘 지냈어? 아니야, 반가워. 잘 지냈어? 야, 웬일이야. 나 진짜. 다행이다. 네가 번호 알아서 게스트가. 그러게. 오늘은 춥지? 빨리. 먼저 안으로 탈래? 잘 지냈어? 뭐야? 흔들리는 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쑥스럽네. 뭐야? 여기서 만나니까 더 반갑다. 반갑다. 아니 이걸 랜덤으로 뽑았는데 너랑 딱 세찬 씨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없어. 근데 일단 빨리 우리가 가야지. 가자. 우리가 그 우선권을 주신대. 그 바보가 광수 오빠한테 가고 있더라고. 나랑 팀인지도 모르고. 그래? 여보세요? 오빠. 오빠 나랑 팀이래. 제로구나 저기. 아 이거 점점 심해져. 이거 병이야. 셉셉이 전소민 씨한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재영이다. 재영이 전화했어. 재영이. 1일 데이트. 1일 데이트 한번 해. 안재욱 씨? 괜찮다. 어울린다. 여보세요? 뭐야 너 오늘 와? 소민 안녕. 야 뭐야 너 오늘 오는 거야? 혹시 너 게스트야? 아니 혹시 너 우리 팀이야? 지금 어디야? 우리 빨리 만나야 돼. 여기 한강이거든? 주차장 있는. 너 또 누구야? 우리 팀 누구야? 양세찬 씨랑 우리 같은 팀이야. 여기도 공원 쪽이야? 다 근처네. 번호 알려줄게. 너한테 문자로 보내줄게. 여보세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찬 씨. 저 안재홍이라고 합니다. 멍치지 마세요. 누구예요? 뻥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맞죠. 그럼. 진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 같은 팀이에요. 지금 추우시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다급하지가 않으시네요. 마치 팀원이 아닌 것처럼. 좀 신뢰감을 주려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럼 재용 씨 믿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소민이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저희는 같은 팀은 맞아요, 세찬 씨. 믿으셔야 돼요. 네, 믿고 있을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강설아라고 합니다. 왜? 네, 제가 오늘 어떻게 팀장이 됐는데 혹시... 지금 강설아 씨구나. 네. 지금 제가 찾아가야 돼가지고. 저 지금 여의도공원 5번 출구예요. 여의도공원 5번 출구요? 저는 일단 팀장이든 아닌데 일단 탑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저 만약에 이게 거짓이면 네. 약간 조금 상처 심하게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니요, 진짜예요. 제가 광수 선배님이랑 유재석 선배님 모시고 오프닝을 하러 가야 돼요. 네, 일단 번호 보낼게요. 네. 네.
다리 찢기가 이게 된다고요? 아, 네, 저 다리를 찢을 수 있어요. 그래 안 보이시는데? 나도 다리를 찢을 수는 있는데 남의 다리. 그죠? 그 전문이죠. 다리만 찢냐고 그러면 다 찢지 뭐. 다 찢지. 다 찢지 뭐. 말이 다리면 뭐. 그러죠 한 번. 다리 찢기요? 예. 네. 잘 안 찢어지면 찢어줄 거니까. 옆으로 찢을까요? 앞으로 찢을까요? 한번 아무거나 편하시고. 앞뒤로가 다 돼요? 앞으로 할까 그냥? 야, 근데 앞보다는 옆이 진짜 힘들어요. 옆이 힘들지? 그러면 옆으로 한번. 그래요, 그래요. 네, 네. 된다고? 옆이 힘들어, 옆이. 네. 바지? 된다고? 무리하지 마요. 적당히만. 예. 네. 네. 이게 바지 때문에 좀. 아, 진짜. 그럼 앞뒤로 해요. 네, 앞뒤를? 예. 네. 아무데나 빨리 좀 찢어주면 안 돼요? 아무데나 빨리 좀 찢어주면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네. 안 아파요? 아, 진짜 네, 괜찮아요. 남의 다리 아니야? 혹시? 근데 옛날에 저 홍금보 형도 진짜 유연했잖아. 아, 홍금보 형이 왜? 근데 옛날에 저 홍금보 형도 진짜 유연했잖아. 아, 홍금보 형이 갑자기 왜? 아니, 아, 금보 형이 아니,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도 유연한 사람도 있다고. 아, 그죠, 그죠. 다리 찢는 분 많은데 왜 금보 형 얘기를 해요? 이거 대박이다. 딱 그리고 또 우리 강소라 씨. 예. 소라소라, 소라소라. 예. 아, 소라 씨는 어떠세요? 오늘 저 런닝맨 잠깐 했지만 충격적이라고 했던 건 뭡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배신? 인간관계에 대한 배신? 너무 아, 여기 그걸 차에서 소리를 내들리시더라고. 그걸 못 견뎌. 아, 진짜 우리 소라 씨는 셀카를 굉장히 또 아, 잘 찍는구나. 좋아하시고 진짜? 팬들에게는 이제 약간 요 별명이 셀카 바보라 불릴 정도로 아, 셀바. 네. 와 여기 있네 여기. 아, 예전에 이제 저 본인이 찍으신 거예요? 아니 저거는 남이 찍은 거 아니에요? 물린다고 찍을 때 우리가 찍은 건데. 보통 이거 버리는 사진 아니에요? 찍어서 올리신 거예요 직접? 네, 되게 옛날이에요. 아니 이걸 찍어서 올렸어요? 예. 네. 이제 잘 찍네. 이제 잘 찍어. 잘 찍어. 아, 요즘에 찍은 거구나, 저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아, 조심해! 어, 야! 그래, 어! 괜찮아? 아, 발가락 쥐었어! 발가락 쥐었어! 도망가? 뭐야, 사신이야? 갑자기 뜨거? 뭐야, 무슨 소리야? 어! 비명 소리가 나다 말아. 아, 사신이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너 다 사신들 아니야? 너 사신이구나. 조심해! 석진 선배가 절 뜯었어요! 밝혀졌지? 야, 너 죽는 거야? 야, 나 깜짝이야. 나 귀신인 줄 알았어! 빨리 보호해줘야 돼! 아니, 소라도 왜 이렇게 잡아야 돼! 와, 이런 전개는 처음이다.